등록해주세요. 나파와 소노마 등 와인 카운티를 휩쓸고 간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. 소송의 대상은 이 지역 전기 공급업체인 퍼시픽 게스 앤드 일렉트릭이다.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지낸 프랭크 조던 씨를 비롯해 PG&E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120여 명에 달하며 소송 건수도 15건이 넘는다고 크로니클 등 지역 주요 언론이 14일 보도했다. 1992년부터 1996년까지 SF 시장을 지낸 조던 씨도 이번 화재로 센타로사 주택이 전소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.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 PG&E가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목격자들의 증언 때문이다. 지난달 산불이 시작된 나파 카운티 칼리스 토가 인근에서는 전기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며 산불이 발생했다는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다. PG&E도 지난 9일 전기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자신들이 아닌 타 업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 등록을 부탁드립니다.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주산림보험 및 화재예방국은 현재까지 명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지는 않다.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피해 주민들이 PG&E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되고 있어 화재 원인 규명과 PG&E의 책임론을 두고 향후 법정 분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.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. 한편 칼리스토가의 실사이드와 베넷레인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와인 카운티 화재로 현재까지 43명이 사망하고 8,90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이 전소 또는 큰 피해를 입었다. 전체 피해 면적도 21만 에이커에 달한다.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. 최정현 기자.